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한 미술관입니다. 지난 1월 20일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년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지난 1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아직 1년밖에 안 되었나 싶기도 한데요. 잊을만하면 한 번씩 집단 감염이 터지고 주변에 방역수칙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 화가 나고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걸 보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생각에 많은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잘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3차 유행이 끝난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확진자 수는 계속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할 것 같은데요. 쉽게 끝나지 않을 긴 싸움에서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혼자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니까요. 코로나 시대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듯한 화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 별세하신 서세욱 화백인데요. 1949년 등단한 서세욱 화백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일본 화풍에서 탈피해 조선 문인화와 서양의 추상 화풍을 접목시킨 수묵추상이라는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대담한 붓질과 먹의 농담만으로 인간 군상을 표현한 사람들 연작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서세욱 화백의 기증작품 특별전을 통해 사람들 연작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작품 속 인물들은 최소한의 성과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연작들의 공통점은 인종,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물들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거나 옆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두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공동체적 운명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세욱 화백이 사람들 연작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대를 표현했다면 김수영 시인은 비슷한 메시지를 시 겨울의 빛에 담았습니다. 겨울의 빛, 김수영. 희미한 불빛을 깜빡거리며 땅끝으로 오는 배가 있다. 그 불빛으로 뒷공무니에 매달린 다른 멍텅구리 배를 밝히면서 갈키바람 떠도는 먹구름 다 모인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캄캄히 드러나는 작은 등불 더 환하고 단단하게 반짝거린다. 이 세상 파도와 어둠이 있는 한 천둥번개 폭풍우 속에서 흐린 얼굴도 의지가 되는 것. 어둠을 향해 뻗어가는 뿌리의 힘. 무너진 지붕과 터진 벽을 막아 불을 피운다. 불 옆에 있으면 그으름 없는 작은 불꽃들 모여 큰 불 하나보다 따듯이 바람을 이겨내는 게 보인다. 굳은 날씨 속에서 파도치는 밤바다 위를 배들은 작지만 환한 서로의 불빛에 의지하며 육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무너진 지붕과 벽을 고치고 피운 불 속에는 작은 불꽃들이 바람을 이겨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배들은 길고 긴 터널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터널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불꽃은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연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감동적인지 보여줍니다. 끝을 알 수 없어 더 힘들고 지치는 시간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에게 희미하지만 단단한 등불이 되어 이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기운이 나고 위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세욱 화백의 그림과 김수영 시인의 시가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